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투데이 마감 시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봐도 봐도 오늘 좋으니까요. 지금 현재 투자자별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선 300억 정도의 매도세가 현재 매도세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물 쪽에서 매수 우위고 특히 코스닥에서 말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1,700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좋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자, 이대로 쭉 밀고 나가도 될까요? 자, 지금부터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서상윤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연휴가 아니죠. 자꾸 연휴라고 그러네. 연휴이길 바라는 건가요? 휴일을 앞두고 이러면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내일 다른 데는 다 열리는데 우리 이렇게 공백 상황에서 좀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차익 매물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내일 빠지나요? 아,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그 다음 날에. 그래서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나 싶기는 한데요. 내일은 내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자,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 넘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죠. 네, 네. 10% 내외에 네,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그 요인이 뭐였을까? 일단 코로나 정점 이슈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정점이 있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이탈리아도 그랬지만 미국 쪽에서도 경제 재개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슈가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는 결국은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멈췄던 거. 그래 버리니까 실업률이 당연히 늘어나고 사회적 뭐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업률이 급증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던 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우려가 하나 둘씩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낙폭을 축소했었던 요인, 그다음에 나스닥이 상승 전환을 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뉴욕 주지사 네. 쿠오모 같은 경우 뉴욕의 정점은 지났다. 위험 요인은 뉴욕에서요. 예. 지났으니까. 예. 정점은 지났고 그와 관련돼서 또 하나 그러니까 경제 재개와 관련돼서 조만간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게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보니까 경제 재개? 저거는 내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 주지사들이 오면 그 여론이 되게 좋아지니까. 그렇죠. 예.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야,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권한이 갖고 있어 하면서 막판에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 빨리 할게.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난주에 급등했었던 요인들이 어제 미국 증시의 낙폭을 축소해. 근데 미국 증시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낙폭만 축소하고 나스닥은 상승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1% 정도 상승을 했다가 매물이 출현되면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 상승했던 이 구간 있죠. 이거는 뭐였냐면 중국. 중국 수출입 동향. 예, 예, 예. 중국 수출입 동향이 정말 잘 나왔어요. 원유도 쪽도 괜찮았어요. 원유나 이런 쪽은 세부 항목들은 안 나왔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은 뭐 한 10몇 프로, 14% 정도, 13.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 마이너스 6.6%. 생각보다 덜이었죠. 달러와 기준으로. 달러와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같은 경우도 큰 폭의 감소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0.9%. 거의 감소가 없었다고 하도 되네요. 예. 그 중국의 수입이 감소가 거의 없었다는 뜻은 대중국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나 호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네. 그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위안화 관련된 위안화를 기준으로 한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 오후 들어서 이걸 달러로 바꿔서 달러화 기준 발표를 했는데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위안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수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올라갔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팀장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재개, 그래 경제 재개되면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완화될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은 상승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미 3월달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수입이 급증을 했다는 뜻은 이게 수입이 안 줄었다는 뜻은 네. 중국 내부의 내수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 경제 재개만 되면 전반적으로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반등을 줬던. 근데 이걸 주도했던 거는 결국은 그 연기금 등 금융투자 그렇죠. 뭐 이런 쪽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뭐 이런 쪽 연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조절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인 동향도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 이런 것들이 깔려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현재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죠? 네네.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크게 이제 감소했죠? 네, 예. 이렇게 감소했던 요인은 뭐냐면 외국인이 계속 그 방송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뭘 보고 들어오냐면 글로벌 경기,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기업 실적,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이 순이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개를 한다네요. 그 다음에 중국이 중국에 이게 미리 선만 그 했었던 그 중국이 이제 경제 지표, 수출 동향이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낙폭이 이게 매도세가 줄어드는. 물론 진짜 열심히 확인하고 외국인들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외국인들 예. 입장에서는 큰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단기 매매를 안 하거든요. 얘네들은. 이게 그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이번 그 중국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그 CS라든지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이거 일시적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2월 달에 셧다운 이후에 그 부분은 이제 재고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멈춰 있는 일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별로 우리 낙관적이지 않은 거죠. 중국 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일시적이다. 만약 정말 일시적으로 나온다면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중국 증시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1%, 그 심천지수는 2% 가까이 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게 힘입어서 우리나라 주식장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조금 일본 증시는 낙폭을 막 이렇게 축소, 아까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선물 시장이 약간 주춤했거든요. 미국 선물 시장이 그렇다고 이렇게 또 매물이 나오나 이런 뭐냐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 이 경제 재개와 관련돼서는 네. 이미 지난 주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이슈가 재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긴 했지만 이게 지속될지는 아직은 모르죠. 지금으로선 좋긴 한데 일단은 모른다는 말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이슈는 시장에 대해서 큰 폭의 하락을 이제 더 이상 없다.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에도 이것도 부담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오늘부터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1분기 실적 추정치 자체가 YY로 마이너스 10%, 2분기는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20%, 3분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기업 실적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주가 지수는 올랐어요. 밸류에이션은 높겠죠. 높죠. 여기에서 상승을 하려면 이 실적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거나 향후에 그 뒤에 4분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내년도 것까지 끌어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려면 네. 시장 자체는 이번 코로나 이슈 이전에 흐름을 좀 보면 내년도 것까지 끌어와서 그쵸. 주가에 다 반영을 됐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되려면 경기 자체가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빨라져야 되는데 전체적인 이코노미스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 대부분 다 경제학자들도 이게 코로나 이슈로 인한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
뭐 2, 3분기 정도는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4분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성장 국면은 다시금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자체도 큰 폭에 개선되는 네.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투자 심리 자체가 네. 여기에서 크게 개선이 되면 내년도 끝까지 끌어와서 그냥 무조건 끌어올리겠죠. 예전에 IT 버블 때처럼. 한 5년 후에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하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의 투자 심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적극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상승도 제한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은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중에 또 좋은 호재 성계로도 나왔었거든요. 애플 관련돼가지고 애플 아이폰 판매 3월 달 그게 전년 대비 19%인가 16%인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셧다운 되면서 60% 감소했었는데 3월 달에는 급증했다. 야, 이렇게 돼 보니까 셧다운이 풀리면 전반적으로 소비도 괜찮아지네. 참았던 거 다 사겠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애플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구매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애플 온라인에서. 그래서 그걸 듣고 그 정도로 팔리나? 이랬는데 그러긴 그랬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호재를 많이 받으셨던 우리 증시였네요.